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 두 명을 소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 실험 단계 신약을 놓고 이 아프리카에 이 약을 서둘러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안전성 무죄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 다음 주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됐다 송환된 미국인 두 명은 실험 단계의 에볼라 치료제인 지맵을 투여받고 기적적으로 소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자신들도 미국인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에볼라 발병국인 나이지리아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치료제로 알려진 지맵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에볼라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피터 피오 등 전문가 3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지맵을 아프리카에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en you have 90% of dying from an infection, I think there is a case for using experimental drugs and in a far more accelerated way than you would do with an infection that has no mortality. 그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지맵을 서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I think we've got to let the science guide us. I don't think all the information's in on whether this drug is helpful. 지맵의 제조사인 미국의 맵바이오 제약사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새롭게 생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맵을 확보해 아프리카에 보내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투약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주 초에 지맵의 투여와 관련해 긴급윤리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일본 후지필름이 인간의 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이 동물실험 단계에 있다면서 동물실험이 끝나면 신속하게 승인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